안녕하십니까. 켈리튜브입니다. 오랜만에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네요. 예, 영어 사인, 한글 사인 쓰기 상당히 바빴는데, 영상을 하루에 3개씩 계속 올렸어요. 그래서 다른 손글씨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. 어쨌든 상당히 감사드리고, 또 반면에 이제 사인 이외의 영상들을 보고 싶었던 분들에게는 조금 이제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서, 또 이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. 오늘은요, 이 펜촉, 보통 이제 D펜이라고 해요. D펜이라 그러면은 이제 잉크를 찍어서 사용한다고 해서 D펜인데, 이 펜촉을 사용해서, 필기체 A부터 Z까지 쓰는 거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. 가르쳐 드릴게요. 필기체 같이 빨리 쓰는 그런 게 아니라, 이거는 조금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서 아마 보시기에는 예쁘게 보이나 쓸때좀 힘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 순서라든가, 그 다음에 D펜의 매력, 굵고 가늘고 굵은 선을 표현할 수 있어요. 처음에 D펜 하면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, 이 이제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표현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감을 익히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. 자, A부터 가볼게요. 아, 그리고 이제 가끔 제가 쓰는 도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영상 그 설명란에 다 제가 링크 올려놨으니까 가격하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A부터 한번 써볼게요. 자, 이렇게 두 개의 선으로 이루어질 거예요. 제가 여기서는 얇은 선, 가는 선, 그리고 힘을 조금 주면서 굵은 선을 표현을 했습니다.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서 눌러줬고요. 그러니까 이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선의 어떤 굵기를 조절하는 거, 이게 또 하나의 매력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이거를 익히시면 상당히 재밌고, 보기에도, 뭐랄까요? 희열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. 이거 보면서, 와, 이거 내가 썼어? 하면서, 예. 그리고 두 번째. 자, 이렇게, 세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네요. 이제 가운데, 여기에 선을 그어줘야 되니까. 자, 이렇게 A를 써봤습니다. 대문자 A고요. 그 다음에 소문자는 자 이렇게 썼어요. 자 소문자 A는 여기 이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이거를 따로 이렇게 해주거나 이거를 먼저 쓰거나 혹은 이렇게 해서 저처럼 이제 따로 쓰셔도 됩니다. 이렇게 A를 적어봤습니다. 그 다음 B 갈게요. 자 오늘 한 번에 다할 거니까 천천히 천천히 따라해 주십시오. B 갈게요. 자, A하고 마찬가지로 기둥을 그렇게 그려줬어요. 얇은 선으로 가는 선으로 시작해서 이제 두껍게 갔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B. 여기서 눌러주시고, 표현해주시고, 그 다음에 한번더 눌러주시고, 여기서. 그 다음 B 갈게요. 자, A하고는 다르게 먼저 이 이어지는 선을 먼저 써주고 한 번에 갔습니다. B 써봤고요. 그 다음에 C 갈게요. 자, 이걸 덮어주는 이유가 이제 보통 우리가 쓰면은 여기 손에 묻어있는 뭐 기름기라든가 땀이 나면은 이제 땀 그게 이제 종이를 건들게 되거든요. 그러면 종이가 상하게 되고 잉크가 닿는 순간 번질 수도 있습니다. 디펜은 이 펜촉은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 종이가 상당히 좋아야 되고 종이가 오염되지 않아야 되는데 저는 로디아라는 종이를 씁니다. 예, 이게 디펜 하기가 상당히 좋아요. C 가겠습니다. C.
자, 이렇게 C 같고요.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, 여기서 한번 돌려줘요. 이렇게, 이렇게 돌려서. 자, 봐요. 순서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. 돌려서, 꼬아주고, 내려가면서 조금 힘을 줘서 눌러주고, 굵은 선을 표현하고, 그 다음에, 떼면서 얇게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. 네, 이렇게. 그 다음에, 선을 만약에 준다면, 이런 식으로 가겠죠. C. 자, A, B, C 했고요. 그 다음에 D 가볼게요. 자, D 가보겠습니다. 자, D 같습니다.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로 다 비슷비슷하게 가죠. 네. 아, 여기서 A를 하나 더 해볼까요? 표현을.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. 자, A나 B나 마찬가지로 지금 반복되는 선들이 있을 거예요. 이 기둥. 이 기둥을 처음에는 얇게 해서 굵게 했습니다. D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쓸수 있는데, 여기서 끊어서 여기서 쓰고 마무리를 지어줄 수도 있고, 아까 저처럼 여기서 끊지 않고 한번 돌려서 위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. 그 다음에 소문자는, 예, 여기서 이제 굵은 표현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해주십니다. 네, 이렇게 해야 사실은 뭐, 그쵸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요소를 봤을 때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예뻐 보이고, 굵은 가는 선 계속 헷갈려요. 얘가 가는 선, 굵은 선을 표현하면 좀더 입체적으로 보이고, 예, 예쁘게 보입니다. 그 다음에 2 가겠습니다. 2도 잘 보세요. 자, 2. C 쓸 때처럼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고, 그 다음에 힘을 주면서 굵은 선을 표현해 준 다음에, 또 굵은 선을 표현하고 힘을 빼주면서 얇은 선 마무리를 지어줍니다. 이 부분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요. 저도 사실 여러 가지로 쓰긴 하는데,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본인만의 스타일을 만들면 돼요. 자, 이는 대문자 이는 이렇게 생겼지만 이제 필기체는 이렇게 생겼죠. 그래서 이것도 모양 내기가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그 바둑판, 소위 바둑판 노트 있잖아요. 그 노트로 연습을 하면은 효과적입니다. 자, 이 이렇게 적어봤습니다. 지금 이제 보시면 소문자들은 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. 예, 이렇게. 이거는 뭐 나중에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도 한데, 이게, 핸드라이팅 스타일을 보면 거의 보통 이 끝이 이렇게 더 올라가 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좀더 멋있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쓰시다 보면은 느끼실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A, B, C, D, E, F 가겠습니다. F 좀 어렵죠? 자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, 기둥을 그리면서 내려오고, 여기서 힘 한번 주시고, 한번 꼬았다가, 여기서 바로 갑니다. 여기서는,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. 여기서 멈췄다가, 이것만 다시 표현할 수도 있고요. 저는 이렇게 이어서 여기까지 표현해 줬습니다. 한 바퀴 돌려줬어요. 그리고, 여기,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, 마지막에 굵게 표현해 줬습니다. 자, F 쓰시기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뭐, 좀더긴 B라고 하면 될까요? 이게 영어 공책으로 보면은 이제 세 칸을 다 차지하거든요. 그러니까 좀더 내려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. 나중 영상에는 이어 쓰는 단어들을 보여드릴 거예요. 그러면은 좀더 이제 이해가 빠를 겁니다. 자, 이 F까지 적었고요. 그 다음에 G를 한번 가볼게요.
자, G는 여러 가지 쓸수 있는데, 여기서 이렇게 가도 제가 그렇게 쓸 때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뿌려버릴 때도 있어요. 보통 이제 제가 G로 이름을 쓸 때는 G가 대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소문자로 가서 사실 더 모양이 예쁘기도 하죠. 근데 중간에 G가 나오면은 이어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어 써줍니다. G. 영어 공책으로 봤을 때는 이게 모든 칸을 다 차지해요. 그래서 아래까지 내립니다. 소문자처럼 생겼죠, 필기체는. 예. H 갈게요. 자, H는 약간 한화 같이 생겼죠. 여기서부터 C나 E 할때 지금 보시면 선들이 다 반복되는 선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선들을 한번 익히시면 계속 사용하니까 잘안 되시는 부분을 공략해서 연습하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. 이렇게 돌려주시잖아요. 돌려주시고 한번 꼬아준 다음에 내려오면서 힘을 주시고 힘을 빼고 얇은 선,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힘을 주고 마무리입니다. 네, 약간 한화 같은 생겼어요. 로고처럼. 자, 위에 올라가서 여기 기둥이 두꺼워요. 그 다음에 여기 기둥이 두껍고 올려줍니다. H 써봤습니다. 자, I 갈게요. I도 힘들어요. I와 J 헷갈리고요.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. I 가볼게요. 제가 이 종이를 지금 웬만하면 손으로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.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에 땀과 기름이 묻으면 종이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. 번지잖아요. 이거는 제가 아까 여기 쓰면서 여기가 닿았기 때문인 거예요. 자, I 써볼게요. 자, I는 이렇게 그냥 보이는데, 뭐, J처럼 보이기도 해요. 그래서 좀더 단어들을 쓰면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고요. 영어 공책에 쓰면은 더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. J는 나중에 보여드릴 거지만 더 길어요. 그래서 크기를 확실하게 익히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 기둥이 두껍고 그 다음에 얇게 표현했죠. 소문자도 굵고 얇기가 있어요. 스타일에 따라서 사실 이런 표현을 안 하기도 하고 대문자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소문자를 표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은 좀더 멋있게 보이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. 자, I 적어봤고요. H, I, 그 다음에 J 갈게요. J 봐보세요. 어디서부터 시작하냐. 그래요? 자, 여기서부터 시작했고, 그 다음에 눌러주면서 아래 쭉 갑니다. 자, I와 J 완전히 다르죠? 사실은 크기도, 예,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기도 달라요.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어 공책에서 알파벳 쓰는 방법 알려드렸는데, 그 영상도 또 다시 새롭게 올릴게요. J네, 잠깐만요. J 쓸 건데 왜 다른 걸 쓰지? 자. 자, 이거는 무시하시고요. 자, 이렇게 갔다가 네, 지금 선을 그려주시고 얇게 빼주시고 그다음 동그라미. 자, K 가겠습니다. K는 이제 대문자 R과 소문자 K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 기회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 여기를 먼저 해줄게요. 자, 여기 지금 번지고 있죠? 그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, 예, 손에. 그래서 저는 뭐 디자인할 때는 사실은, 처음부터 이렇게 다 깔고 하죠. 번지면 안 되니까. 그리고 디자인할 때는 종이를 아까워하지 않는데, 지금 뭐 A부터 Z까지 다 보여드려야 되니까 종이 하나로 쓰는 겁니다. K 갈게요. 자, K 잘 보셔야 돼요. 소문자 K. 자, 여기서, 이렇게 합니다. R처럼 생겼잖아요, 대문자.
하지만 이게 소문자 K입니다. 나중에 R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 거 B, 헷갈리는 거 B와 D, 그 다음에 이제 I와 J, 그 다음에 소문자 K와 대문자 R입니다. K 했고요. 그 다음에 L 갈게요. 돌려주시고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마무리. 자, 여기서 한 바퀴 돌려줬죠. H 할 때도 돌려주는 것처럼 돌려주고 내려갈 때 굵은 선, 뛰면서 얇은 선, 마지막 마무리. 내립니다. 여기는 지금 잉크가 좀 많이 먹어서 이 중간에 이제 여백을 메꿔버렸네요. 이게 L입니다. L. 자, A부터 지금 L까지 썼어요. J, K, L, M 써볼게요. 마무리 해줄게요. 자, 마무리했습니다. 자,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모든 기둥을 만들 때 비슷하죠? 굵은 선 해주시고, 뛰면서 올라가면서 또 힘을 주면서 굵은 선 해주시고, 마무리.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해도 돼요. 근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하고요. K도, K하고도 비슷하잖아요. 이렇게, 모양을 준 거. 그 다음에, 자, 번지고 있습니다. 내려가면서 굵은 선, 올라가면서 얇은 선, 그다음 마지막에 굵은 선. 자, M 소문자 가겠습니다. 자, M 소문자 갔어요. M하고 N하고 또 조금 헷갈리시는 분도 계시죠? 왜? 자, N은 하나만 쓰고 M은 두개 쓰면 돼요. 뭐, 자, 제가 쓰면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. 자, N 가보겠습니다. 똑같이 가요. 자, 똑같이 가는데 하나만 썼잖아요. 자, 여기서 여기는 여기서 마무리해 버렸잖아요, 얘는. 근데 여기서 M은 하나 더 가고 여기서 마무리합니다. 자, 이렇게 마무리를 줬어요. 자, 여기서 똑같아요. M 쓰는 거랑 똑같은데 이제 이 마무리는 안할 거예요, 얘는. M만 합니다. 조금 못생겼어요. 해 봤거든요. 그래서 뭐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스타일을 할때 한번 해 보세요. 룰은 없으니까. 자, 여기서 얇게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누르면서 해주세요. 이 모양도 내기가 처음엔 힘들 거예요. 그래서 연습을 하면 됩니다. N 가볼게요. N도 마찬가지로. 자,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. M, N이에요. M, N. 이 꼬리 부분이 중요해요. 꼬리 부분을 잘 표현을 안 해서 M인지 N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자, A부터 N까지 썼고요. L, M, N, O 갑니다. O. 동그라미인데, 동그라미가 생각보다는 쓰기가 쉽지만은 않아요. 자, 저는 이렇게 5를 써봤습니다. 자, 얇은 선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굵은 선. 자, 동그라미를 이렇게 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으니까 바둑판 모양의 그 노트로 연습을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런 굵은 선을 표현하는 거는 잡으로 할 수도 있고 연필로도 할수 있고 볼펜으로 다할수 있어요. 그러니까 힘 조절하는 거는 꼭 펜촉이 아니어도 되니까 연습을 뭐한 시간만 하더라도 금방 늘어요. 자, 5 가겠습니다. 5는 먼저 그거 주고. 자, 5두 가지 있어요.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먼저 그려주고,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. 자, 보세요. 이렇게 하다가,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. 5가. 지금 이 5는 지금 잘못 썼어요. 자, 이 5예요. 이 5나 이 5나 두개다 써요, 저는. 자, P 가겠습니다. 자, P하고 Q하고 헷갈릴 수 있죠. 왜냐면 모양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돼 있어서. 자, OP 가겠습니다. 피 갔어요. 기둥 반복되는 거 그려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합니다. 지금 뭐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, 반복되는 선이자 선들이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
따로 연습해 주시면은 잘쓸수 있어요. P 소문자. 자, Q 갈게요. Q는 지금 O를 쓰시면은 Q는 다 쓰신 거예요. 자, O 쓸 때처럼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이렇게만 그어주시면 Q가 됩니다. 그 다음에 Q 소문자가 특이하게 생겼어요. P 그냥 거꾸로 생겼어요. 자, 그 다음에 꼬리를 이렇게 내주시면 됩니다. 꼬리를. 약간 해마처럼 생겼나? 네. 자, Q 갔고요. 그 다음에 R 갔습니다. R 가겠습니다. 자, R이랑 그 소문자 K랑 R 한번 비교해 보세요. 자, R, 대문자 R 적어봤어요. 기둥 똑같고요. P랑 똑같은데, 여기서 이거 하나, 예, 선 그어주는 것만 다르죠. 자, R 소문자도 상당히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. 자, 비교했죠? R 소문자 보세요. 올려줬다가, 한번 눌러줬다가. 자, R 모양 내기가 조금 힘듭니다. R도 많이 써보셔야 돼요. R. 그 다음에 PQR. S 가겠습니다. S도 조금 까다롭죠. 자, 어디서부터 시작하면서 가는지 한번 보세요. 그 다음에 눌러주고, 올렸다가, 눌렸다가, 다시. 자, 이렇게 씁니다. 저는 S를. S 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. 그래서 이것도, 모양이 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, 저처럼 이렇게 블랭크 종이,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종이에다 연습하지 마시고, 연습할 때는 꼭 가이드라인이 있는, 하다못해 그냥 라인이 줄로 돼 있는 노트로 연습하시면 되고요. 좋은 거는 바둑판 모양으로 돼 있는 거. 자, S 가겠습니다. S 소문자 꾹 눌러주시고, S 같습니다. 자, T 갈게요. T도 마찬가지로 기둥을 먼저 해주시고, 그 다음에 눌러주시고 마무리. 자, 여기서 T. 자,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기둥을 소문자는 내주시면은 예쁘죠. 네, T. 자, U 갈게요. 자, U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세요. 점 찍었다가 돌면서 유. 죄송합니다. 조금 종이가 조금 돌아갔었네요. 자, 고정시키고 잉크로. 유 소문자. 그 다음에 W. 아, V. V입니다. 자, 똑같아요. 눌러주시고 올려면서 마무리. 자, V하고 제가 N 마무리 할 때처럼, 자, 이렇게 해줬어요. 네. 자, 소문자, 여기서 돌려주세요. 여기서. 자, W, 자, U, V, W. 똑같이 시작하죠? 자, 이렇게. W, 눌러주시고, 그 다음에 또 마무리를 이렇게 해줄게요. 자, W 여기서 한번 꼰 다음에 자, 이게 중요해요. 자, X입니다. X도 쓰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이번 기회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두 개의 선으로 이루어질 거예요. 점 찍었다가 모양 내면서 눌러주시고 마무리. 자,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하면 X가 됩니다. 역시나 소문자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이어지죠.
네.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다 쓰고, 단어를 다쓴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를 해줍니다. 자, X까지 해봤고요. 지금 종이가 조금 모자라는데 옆에다 써볼게요. 자, 여기다 Y와 Z를 적어보겠습니다. 자, Y 똑같이 시작하고 눌러줬다가 여기선 U랑 비슷한데 Y는 내려가야 되죠? 자, 이렇게 내려갑니다. 자, G처럼 제가 예, 똑같이 일관성 있게 적었습니다. 자, Y 역시 G 적을 때처럼 이 소문자는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어요. 자, 지금 보시면 다시 보여드릴게요. U랑 U, V, W 여기 다 비슷하게 시작했죠? 그래서 하나를 잘 하시면 또 이제 쓰는 선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, 마지막으로 Z 적어 보겠습니다. 영국에서는 영국 캐나다는 Z라고 하고요. 미국에서는 Z라고 발음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 뭐 그어 주시는 분도 계시고. 자. 그다음에 소문자 Z가 조금 특이해요. 한번 보세요. 이렇게 갔다가 좀 특이하죠. 네. 지금 종이가 조금 흔들려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. 네. 이게 Z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D펜, 펜 촉으로 쓰는 필기체. 잠시만요. 다 보이게. 전부 다 보이게 해볼게요. 필기체 A부터 해서 Z까지 한번 적어봤습니다. 이렇게 적어봤어요. 네. 그러면 필기체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되길 바라고, 질문 있으시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좋은 밤 되시고요.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